시라스 1번식 희덮밥입니다.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톡톡 튀는 순간이 보들보들한 와사비의 향과 이게 뿌려먹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갑자기 생선이 먹기 좋게 쓸려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상큼하고 아니 알 씹힐 만이 톡톡톡 튀는 것이 청각되겠네. 아주 재밌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섞여서 마치 무지개 색깔 같아. 그래서 가끔 단무지 씹으니까 단무지가 탁 터지면서 소리가 굉장히 좋죠. 보통 우리는 여기 이렇게 고추장이니 뭐 이렇게 초고추장 튀겨서 이렇게 비벼 먹는데 이건 아닌가 봐요. 이 안에 와사비하고 알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가 이렇게 맛이 나는데 네모까지 들어가서 상큼해서 그 자체를 담백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번엔 튀김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이 참 정갈하고 산뜻하게 튀겨왔는데 일단 새우를 좀 먹어. 소리가 일단 싹싹 바락바락하면서 엄청나게 청결하면서 그 상큼한 듯한 그런 그 다음에 고소하고 바삭바삭하네. 엄청나게 밝은 소리 고소함 고소함 입에니까 싹싹 그냥 아주 재밌네요. 맛있어요. 언제나 음식을 진짜 정갈하게 잘 하시네요.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